우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성인 절반 이상 제사 계획 없어입니다. 앞으로 조상을 위해 제사를 계속 지낼 계획이 있는 성인이 10명 중 5명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가 성인 남녀 1,500명을 상대로 재례문화 관련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. 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응답자의 55.9%가 앞으로 제사를 지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, 제사를 지낼 계획이 있다는 답변은 44.1%에 그쳤습니다. 제사를 지내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제사를 간소화하거나 가족 모임 같은 형태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요. 시대의 변화로 더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과 종교적 이유나 신념을 그 이유로 든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. 제사를 지내려는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균관 측은 현대사회에 맞는 새로운 제사 권고안을 다음 달 발표한다고 합니다. 누리꾼들은 시대가 변했으니 당연한 일, 조상을 기리는 전통이 이렇게 사라지는 건가? 가족 합의로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지금까지 우클릭이었습니다.